광주 북구 운정동 5.18 민주묘지. 이곳에 735세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참담한 비극으로 기록되는 5.18 민주화 운동 이후 광주의 봄은 늘 아팠고 대한민국은 오랫도록 광주의 비극에 침묵했습니다. 무차별적인 국가폭력 앞에 쓰러진 이들 중에는 채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영혼이 있었습니다. 채아가, 엄마 왔네. 80년 당시 17살이었던 문제학군. 씩씩하고 정의로웠던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 부모는 서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허망한 세월 35년. 아들은 젊었던 모습 그대로 사진 속에 남아있지만 가슴에 피멍을 안고 살아온 부모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버렸습니다. 그토록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졸업해갖고 은행에 가서 돈 벌어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참으시라고 그러더니 뜻도 이루도 못하고 못 답힌 인꽃. 신군부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온 나라가 술렁이던 1980년의 봄.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계엄령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하면서 참혹한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통신이 단절되고 도로가 끊기는 고립정책으로 광주는 외딴 섬이 됐고 결국 그네들만의 힘으로 계엄군에 맞섰는데요. 무장군인들의 무차별한 총격 앞에 변변한 저항수단조차 없었던 시민들. 그럼에도 그들은 싸웠고 쓰러졌고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10일간의 항쟁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무려 4,600여 명. 누군가는 부모를, 누군가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은 죽은 이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5월 27일 새벽, 전남 도청을 지키던 시민군 속에는 문건양 김길자 씨의 아들 재학군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뜻을 함께하겠다며 도청으로 향한 아들을 말리지 못했고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아들과 마주해야 했죠. 거기서 살아서 엄마 그러고 들어올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만 방문을 못 닫고 잤어. 열어놓고 잤어. 닫고 자면은 못 올까 봐서. 총을 맞았고 죽을 나갈 때 얼마나 발버둥을 쳤고 싶으면 그냥 울떡쟁이 나버렸어. 내가 울떡쟁이 나버려. 그러면은 바깥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유재 양반들이 죽서다 주고 뭐도 그렇게 해다 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신 이상 대제 온전한 정신이 못 되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누워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두 달 동안은 물만 먹어도 안 죽읍디다. 같이 죽고 싶어서 두 달 동안은 물만 먹었어도 안 죽어. 5월 광주의 흔적을 그려모아 놓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무심한 세월이 흘렀어도 가슴을 아리게 하는 그날의 기억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유네스코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고 5.18을 신군부의 폭력에 대항한 의로운 저항으로 평가했습니다. 신군부에 의해 폭도와 간첩으로 치부됐던 이들은 다친 이를 위해 피를 나누고 주먹밥을 나눠 먹던 우리의 선한 이웃이었던 거죠. 그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 역사의 진보를 이끌어냈습니다. 재아가 잘 들어봐잉.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명세 내 아들은 간대오고 길
이빨만 나볼게. 새날이 올 때까지 혼돌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해치는 뜨거운 암석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잘 들었어? 사랑도 명예. 니물이 한 행진곡은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와 들불야학을 운영했던 박희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소설가 황석영 씨가 백기환의 시 맷비나리를 토대로 가사를 썼고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이었던 김종료 씨가 곡을 만들었는데요. 광주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웠던 시절에 사람들은 이 노래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80년도 그 광주의 그런 아픔을 제 눈으로 다 보고 겪으면서 아팠던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자들은 빚졌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아픔들이 한 2년 동안 잘 숨어있다가 제 마음속에서 이 노래로 표출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울려 퍼졌을 때 제작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가슴 속에서 어떤 불덩이 같은 것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아픔을 극복하고 또 용기 잃지 말고 우리 새날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자 하는 메시지가 느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평범했던 삶을 버리고 투사로 살아온 부모. 그럼에도 돌아올 수 없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재아가 너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 먹고 싶은 고기 반찬 못 해주고 오단나 존는 못 사주고 그러나 꿈이라도 한번 보자. 왜 꿈에도 그렇게 안 보이냐. 종필이 성룡이 창근이 만나서 잘 살고 이제 엄마가 더 늙어서 죽을 때 되면 우리 재학이랑 만나서 또 한번 살아보자. 그때는 우리 재학이 옷도 좋은 놈 사주고 내가 녹음기도 하나 사주고 신발도 좋은 놈 사주고 그렇게 재학아 엄마랑 아빠랑 가면은 다시 만나자. 에?
88년부터는 아마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이 동아시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1988년에 그 대만의 노동자였던 커렁중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서 그 들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자기들의 맥락에서 바꿔서 만드는 그러한 일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태국과 대만, 캄보디아와 일본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된 님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와 인권을 외치는 현장에서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정서를 담은 노래이기에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민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그런 아픔과 고통, 절망을 담아냈던 그런 노래들이 이 시대의 현실을 그 어떤 예술보다도 절절하게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시대의 어둠을 그려낸 밤의 노래들이 밝은 아침을 열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너진 여수항으로 불리던 그곳이 낭만을 상징하는 바다가 되기까지 우리는 어두운 밤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돌아보면 아련한 기억도 많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었던 시절엔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있었죠.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선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거름이 됐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쓰러져간 영혼들은 이제 편안히 잠들고 있을까요? 광복 이후 70년, 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의 산고를 겪으며 대한민국은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고단했던 밤은 노래를 남겼고 그 노래는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왔죠. 서로를 비추는 시대와 노래가 보여줄 아침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처와 아픔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부를 내일의 노래를 기다려봅니다. 여수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싶다 이 바다를